2021년 1월 10일 2021년이라고 말하는 게 좀 사뭇 어색한데 어쨌든 2021년 제 첫 번째 영상 일기. 일단 되게 많이 지나온 것 같다. 이렇게 뭔가가 거의 이제 연습까지 합하면 한 1년 정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한 1년 반 정도 보냈구나 이 회사에서는. 그래서 그렇게 한 달? 한 달 좀 넘게 한 달 1주? 한 5주 정도 그 시상식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5주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서 끝마쳤다. 하, 이제 활동이 드디어 끝났는데 일단 지금까지 NIFN 결성 전부터 계속 함께 해와주시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존재하는 한 그분들도 존재한다. 저희와 이제 함께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? 어쨌든 거의 하나같이 계속 있는 항상 끊임없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위해주는 엔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엔진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아니 이 자리라기보다는 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되게 짧으면서도 긴 세월이었는데 많이 힘들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됐던 시기들이었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끝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엔진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사실상 방송 여러분 아니 방송 때는 엔진 여러분들이랑 직접적인 걸 제가 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게 다 막혀 있었던 때여서 그만큼 더욱더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엔진 여러분들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생각하면서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그래서 음방도 했고 시상식도 했고 여러가지 촬영들, 컨텐츠들 뭐 등등 되게 새로운 것들 뿐이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면서 많은 힘을 서로에게 주고 그리고 엔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을 보낼 수 있게 많이 힘내준 멤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장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어쨌든 그런 것 같다. 그렇게 이번 활동은 끝말면 됐지만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다음 앨범부터 더욱더 멋있고 더욱더 성장되고 더욱더 엔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다. 그러니까 다음 앨범도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나갈 때가 언제인지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앨범도 아마 잘 나왔을 것 같다. 그러길 바라며 걱정은 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무조건 나올 거니까 열심히 해봅시다.